저희 올해 오늘로서 저희 세 번째 촬영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13일 날 처음으로 용기백배 시작을 했고, 용기백배의 컨셉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자, 플러스 청장년들에게도 용기를 주자. 아시겠지만 지금은 불경기, 그리고 굉장히 빨라진 은퇴,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젊은이들과 청장년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굉장히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용기를 주고, 그게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래서 저희 용기백배에서는 오늘 김지영 대표가 첫 여성 CEO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깊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찍는 이 영상은 100년 후에 우리가 다 백골이 되어서도 많은 한국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계 외국인,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이 영상을 보고, 아,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지금은 미디어를 통해서 불멸과 영원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 처음에 레크리에이션 해주신 우리,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괜찮나요? 잘 나오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글로벌 엔터 김지영 대표님의 첫 번째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글로벌 엔터 김지영입니다. 제가 오늘 방청객 출신 분들을 좀 모셨거든요. 몇 분이 안 되지만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켄트김님의 연락을 받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켄트김님께서 딱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여성분들께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가 정말 저한테 큰 용기를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기백배라는 이름은 정말 프로그램명만큼은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아무런 보상이 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용기를 받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신 켄트김님과 그리고 또 담당자님들께 저를 대신해서 힘찬 박수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15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 39세의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 11살 난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1998년도에 EBS 스팟 프로그램 아나운서를 시작해서 프리랜서로 이제 MC와 그다음에 쇼호스트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위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합 모델 에이전시를 내서 10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글로벌 엔터에서 행사 기획, 그다음에 컨텐츠 개발, 그리고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오늘 투자해주신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의 제목은 인생의 투자와 리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일부러 오셨나요? 저 보러 오셨나요?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건 용기를 받기 위해 또 주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정말 좋은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와 리스, 지금 다음 장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께서는 투자와 리스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투자와 리스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투자는 미래에 내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할애하는 거고요. 리스는 떨어질 것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또는 뭐 실용성을 생각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그러나 투자와 리스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의 대상은 대체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 보상이 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형태건 돈을 투자하던 일을 투자하던 그 보상이 돌아오게 되고, 그 보상으로 인해서 뭐 경험을 쌓고 돈을 벌어서 더큰 투자를 할수 있는 이렇게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를 하면 어떤 보상이 돌아오는지 지금 제가 만든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거는요, 4년 전에 제가 경매 공부를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의 추이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3억 8천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5억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렴하게 사서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집을 제가 사지 않고 이 집을 빌려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다음을 보시겠습니까? 월세로 살게 되면 보증금이 필요하죠. 하나씩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입을 할 때는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가진 돈은 1억 원이었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보증금과 계약금은 각각 1억 원입니다. 그러면 3억 8천 원에서 1억을 빼면 부족한 돈은 2억 8천만 원이죠. 2억 8천만 원을 제가 이율을 그냥 동일하게 6%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집 대출은 훨씬 더 저렴하죠. 그럼 월 1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월 월세는 140만 원, 그리고 이자도 14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3년을 살아보고요. 저희가 이 집을 팔아볼까요? 현재 시가 5억에 팔겠습니다. 그럼 제가 돌려받는 돈은 월세 보증금 1억 원. 그런데 제 집을 팔면 5억에 매각할 경우 2억 8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건 똑같이 3년 동안 140만 원을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하나는 내 것을 돌려받은 거고요. 하나는 그냥 비용이 지출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투자의 개념이냐 리스의 개념이냐의 차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나를 리스의 대상으로 봐줬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제가 19살 때 재수생이었는데요. 연극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누르셨어야 되는데 참 못생긴 사진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요.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EBS 스팟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아나운서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저를 섭외한 매니저가 있었겠죠. 그 매니저가 저랑 이제 방송 중에 통화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자 씨. 지금 방송 들어가셨어요? 네 지금 잘 부탁드릴게요. 끝나고 저한테 전화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김지영 씨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표님 지금 저 말고 몇 군데나 이렇게 몇 명을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오늘 방송만 8개잖아. 너무 바빠. 나 쉬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쉬고 싶은데 그분 쉬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녹화를 하면서 하나의 돈을 벌지만 이분은 그분을 대신해서 8명이 일을 해주고 있구나. 나도 에이전시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떴던 그 사진 제가 빌라 한 켠에 위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에이전시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25살이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창업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일하는 장소에서 돈도 벌면서. 그래서 저는 방송을 계속 했고 또 전시장 MC도 보고 쇼호스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에이전시를 창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늘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위드컴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컴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1년 동안 하니까요. 거기 위드컴 김지영 좀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더를 주셨어요. 첫 해의 매출이 7천만 원이 됐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열심히 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저한테 걸려옵니다. 김지영 씨, 너무 급해. 다음 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50명이 필요해. 그런데 30일 동안 하는 행사야.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15만 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30일. 저는 여길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계산을 했더니요. 더 계산이 안 되는 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뿐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안에 50명 어떻게 구하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그리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인사도 하지 못했던 에이전시와 반을 뚝 잘라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후로 제가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왜 일주일 동안 이 50명을 구하지 못했을까? 왜 못 구했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매니저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요. 켄트님 안녕하세요. 혹시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행사 되세요? 쇼 가능하세요?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씨 안녕하세요. 행사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물리적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에 매니저가 구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걸 전 늘려야만 됐습니다. 저는 여기를 빠져나오고 싶었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하던 건데 제가 2003년도에 iCanSourcing.com이라는 인트라넷을 개발을 합니다. iCanSourcing.com은 뭐냐면요. 모든 프로필들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뭐 사는 곳뿐만이 아니라 경력이 들어가 있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SNS가 가고 프로필이 출력되고 광고주가 또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금 현재 내가 의뢰한 행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갑자기 매니저가 아파서 진행을 못하면 그 매니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만 프로세스대로만 진행을 하면은 이제 섭외가 가능한 iCanSourcing.com이었죠. 지금은 소셜이나 이렇게 틱톡이나 뭐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이게 정말 재밌겠지만요. 그때 당시엔 정말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클릭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iCanSourcing.com을 통해서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애니메이션이 많아서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단 3일 만에 100명의 인원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타 에이전시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1년 만에 5억으로 매출이 껑충 튀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10억의 매출을 달성을 합니다. 그 나이 제가 27살 때였거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그때 당시에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이러한 궁금증을 갖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당시에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그게 아까워서 이걸 안 했으면 어떻겠을까? 생각했습니다. 활을 쏠 때요. 궁사가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요. 그 조준을 딱 하는데 0.001mm만 빗겨놔도 이게 50m, 100m를 가면 훨씬 그 간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0.001mm에 조준하는 것을 여러 번 계속 반복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미래의 시점에 가서는 그 0.001mm의 차이가 투자의 차이냐 리스의 차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의 이 첫 번째 투자는요.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컴퓨터 본체 있죠? 그 본체 3배만한 크기의 하드디스크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저희의 그 창고에 놓여 있지만 정말 이 첫 번째 투자는 저희한테 정말 값진 투자였습니다. 다음 화면들을 보시면 저희가 10년 동안 그 인트라넷을 통해서 행사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눌러주시겠어요? 네,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행사들인데요. GM 대우 나왔네요, 대표님.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많은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토쇼, 지스타, 게임쇼, 패션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행사들이죠. 이런 행사들이 연간 전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대규모의 인력이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뭐 레이싱 모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도움이라고 알고 계신 컴패니언 모델, 패션 모델을 포함해서 굉장히 큰 행사인데요. 이런 행사들은 4일에서 6일 동안 진행이 되는 행사인데 단기 고용직인 이들을 단체로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교육이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교육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제품의 교육,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품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고 CS 그리고 고객을 면대면에서 이렇게 접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각 사례별 사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빠른 습득력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한 부분만 찍어내는 이렇게 뭐 도찰자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의 교육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진행하자 주의였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전화를 통해서 저희는 두 번째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김 실장, 우리가 서울시 버스 운전자를 위한 서비스 교육을 만들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인사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될까? 인사가 매일 그 인사 교육하지 않아? 교육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좀 만들어보지 않을 거야?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버스 운전자는 어떻게 교육하는지 찾아가 봤더니요. 이 서울시 버스 운전자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그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비군 훈련 수준? 또는 그 시간을 약간 때우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분들 열심히 일하고 그 교육 재미없었겠죠. 굉장히 인기 없는 교육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희한테 이 의뢰가 들어온 이상은 똑같이 교육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보게 된, 여러분 사이코 드라마 아세요? 이 사이코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직접 연기를 해보는 그런 신경정신과의 어떤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내 역할과 상대의 역할을 바꿔서 연기를 해보고 그 상대가 그 역할을 내가 나의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되는, 체화하고 체득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나온 롤플레잉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요. 퍼포먼스 강의를 만듭니다. 이 퍼포먼스 강의는 강의실에서만 기억이 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기억이 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 운전자들이 본인의 불편한 모습을 보면 어떨까? 승객의 불편한 모습을 본인이 직접 느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상대가 이렇게 불친절하다는 걸 보면 바뀌지 않을까? 바뀌면 깨달을 거야. 깨달으면 변화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퍼포먼스 강의를 가지고요. 서울시 버스 운전자 5,000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희 팀원들은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버스 노선을 다 탑승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1번 버스에서는 아침 7시에 아줌마가 탑승하는데 매일 보침을 입고 그 할머니가 거기서 탑승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버티고 계신 울퉁불퉁한 이런 버스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무슨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대답하지 않는 버스 운전자 아저씨가 계시는가 하면 무정차를 하는 버스도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사례를 가지고 극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만났더니 어떤 결과가 났을까요? 이분들이 저거 난데? 제가 어떻게 알지? 이런 공감을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퍼포먼스 강의는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에서 1,500명의 대학생 운영 요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 다음 보시면 지금 이렇게 퍼포먼스 박람회장 내 요원들의 뭐 아침 조회 사항부터 시작해서 CCTV의 위치, 흡연 구역의 위치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회장 운영 뭐 감독님부터 많은 분들께 아주 좋은 결과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개척이었는데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꼭 이의를 준다고 하지도, 그리고 이걸 하면 저희한테 얼마를 준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참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하는 멋진 투자였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실까요? 네. 다음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두 가지의 꽃이 있습니다. 왼쪽의 꽃은 싱싱한 꽃이죠. 오른쪽의 꽃은 시든 꽃입니다. 싱싱한 꽃 언젠가는 시들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싱싱한 꽃을 사실 겁니다. 저희 광고주도 저희에게는 늘 싱싱한 꽃을 원했고요. 심지어는 싱싱하고 저렴한 꽃을 요구했습니다. 끝내는 품질보다는 가격이라는 점이 저희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시기가 2011년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엔터를 창업하던 시기입니다. BTL 시장은 점점 줄어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모바일 폰 이런 거를 뭐 전국적으로 외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도 않았고요. 전시장의 인력은 확실히 줄었고 패션쇼도 줄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는 매일 똑같은 꽃, 그리고 또 더 싱싱한 꽃을 더 저렴하게 빨리 제공하는 그런 일반적인 꽃가게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저랑 10년 동안 일했던 모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꽃은 시드는 것처럼 시드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과연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의 노하우였습니다. 세련된 말투, 그리고 스킬, 심지어는 그들의 세련된 워킹, 그리고 그들의 대처 능력.
자, 이것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높아진다면 이것을 가지고 VIP 의전에 접목을 시켜서 이들이 새로운 시장에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 시간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골든윙이라는 VIP 의전 서비스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VIP 의전을 가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모르게 청중이 눈치채지 않게 클라이언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20대가 아니라 그 관점에서 볼 때는 30대의 모델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요. 저희 의전 골디는요, 2011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을 했던 한국 상품 대전에 그리고 2014년 여수 엑스포는 물론이고요, 2014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코리안 나잇의 박근혜 대통령님 외에 그 다음에 인사들을 모시는 그런 VIP 의전 팀으로 거듭이 났고요. 현재는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 VIP 의전을 만들 때 당시에도 누구도 이것을 저희한테 특별한 시장이라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안에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만들었던 거죠. 심지어는 지금 와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한테 맨날 참기름병을 깨고 깨 주스로 다니니까 좋냐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기가 막힌 비유죠. 근데 여러분 참기름병을 한번 깨보십시오. 참기름병을 깨보시면 다시 어떻게 고소한 참기름을 짜낼 수 있는지 알게 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참기름을 짜고 나면 그 향이 훨씬 더 오래 가고 그리고 고소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 좀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는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VIP를 만나다 보니까요, VIP분들이 인맥이 되고 그분들이 저희 광고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VIP분들이 저희한테 또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의 기회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코리아 레이싱 모델협회에서 주관하고 한국 모델협회에서 주관한 코리아 레이싱 모델 쇼앤 컨테스트를 같이 만들었고요. 이 행사는 기업과 그 다음에 간접 광고인 모델이 기업은 광고를 하고 모델은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중국 기업과 함께하는 한국의 제품을 중국에 알리는 그런 어떤 행사를 패션쇼와 연계한 컨텐츠로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사와 함께 1인 방송의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슴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이 원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자신 있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내가 이 화살이 언젠가 그곳에 적중을 할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나와 같은 투자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들이 꼭 저에게 더 많은 투자를 또 해주게 해주거든요. 저랑 지금까지 함께했던 제가 무슨 브리핑만 해도 아, 재밌겠다. 갑시다. 고하고 같이 가줬던 우리 팀원들,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시지만 그 팀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일 다시 어떤 투자를 하겠다는 고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꼭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리스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